지금부터 제5회 저자에게 듣는다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저술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회를 맡은 문과 강사 최여진입니다. 오늘은 영문도 모르고 영어를 해의 저자이신 이재영 선생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선생님께서는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요, 주요 연구 분야는 영어 고문론과 영어 음성학이십니다. 중앙영어의 대표 저자이시고요, 영어 고문론, 고전적 최적성 이론의 재조명, 의문론적 비균일성, 영어를 중심으로 등의 주요 논절을 집필하셨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모시고 한번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개를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혼자 강의를 하니까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문도 모르고 영어를 해. 조금은 도발적인 제목입니다. 사실 저도 영문도 잘 모르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영문도 모르고 영어를 해온 지가 꽤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하는지도 모르겠고 해서 한번 제 스스로를 생각해 보려고 이렇게 책을 쓰게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영어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될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어와 관련되는 그런 책을 좀 교양 서적으로 이렇게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영문도 모르고 영어를 해 이렇게 달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영영해라고 이렇게 할까 하다가 그러면 너무 맥락이 맞지를 않을 것 같아서 영문도 모르고 영어를 해 하는 점으로 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제가 책의 내용을 다 소개해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간단히 이렇게 할 텐데, 제가 평상시에 생각해왔던 영어에 대한 것도 조금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나름대로 성의껏 말씀드리고자 합니다만은 제가 아직 아는 바가 많지 않아서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또 제 무지가 탄로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영문과 선생님들은 다행히 오시지 않았는데 제가 너무 경박하다고 답하지는 않을까 사실 걱정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더불어서 영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수님들도 좋고 또 학생들, 대학생들, 중고등학생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에 대해서 얼마만큼 생각을 하시면서 쓰시는지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지요? 영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최 박사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단 영어라고 하면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 그러한 언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어를 흔히들 세계 공용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Lingua Franca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Lingua Franca라는 것은 원래는 제가 알기로 11세기에 십자군 원정이 일어났을 때 레반트 프로방스어가 이제 여러 지역에서 온 이 참전 군인들의
공용어로서 이렇게 사용되어서 그 레반트 지방에 쓴 프로방스를 lingua franca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는 영어가 그 역할을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어라고 하면은 lingua franca, 세계 공용어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드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영어로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선생님들 그동안에 영어를 공부하시느라고 많이들 이렇게 시간을 투자했을 텐데 시간적으로나 어떤 그 에너지적으로나 봤을 때 가장 많은 투자를 한 외국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어를 사용할 때 항상 또 자신이 없어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기회를 갖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외람되지만은 말미에 제가 영어 교육의 방향이나 뭐 이런 측면에서 한번 제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바를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영어라는 것이 세계 공용어라는 것은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 많이들 아시고 또 자랑스러워하는 우리 BTS 멤버들이 영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영어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옳은 영어 표현이다, 그런 영어 표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듣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 저렇게 해서 많은 대중들과 세계적인 세계의 시민들과 소통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 손흥민 선수,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를 할 때 영국 영어를 하고는 있지만은 발음이 미국 영어하고도 다를 뿐만 아니고 조금 어떤 식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아주 자신 있게 영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런 점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영화 배우 중에 윤여정 배우께서 많은 어떤 상을 받으시면서 영어로 이렇게 하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 그 영어를 원어로 사용, 영어 원어민들이 윤여정 배우가 하는 말을 가지고 잘한다 못한다, 영어 문법이 맞다 틀리다 하진 않지 않습니까? 아주 소통력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이미 이 시간이 이제 많이 흘러서 작년이 일이 됐습니다만은 영화감독 봉준호 감독께서 영어로 이렇게 오스카상을 받는 자리에서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환호했고 아주 존경했지 않습니까? 저는 영어를 하는 것이 그러한 소통의 수단으로서 이렇게 인식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영어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은 강박증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영어를 우리가 좀 더 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미리 드리는 것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야기하겠지만은 영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변해온 언어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점의 이 영어 표현을 가지고 맞다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영어라는 것이 그렇게 많이 변해왔는 어떤 것이고 또 지역별로도 많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를 가지고 어떤 것이 옳은 영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영어에 대해서 어떠한 표현이 또는 어떠한 발음이 정확하고 옳다 이런 어떤 데서 좀 벗어나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지금까지보다는 우리가 좀 더 자신 있게 영어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영어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영어 단어들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뭐 이런 등등을
짧은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영어가 일단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 영어의 다양성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PPT 자료가 같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저 위에 이렇게 문장을 보시면은 뭐 nice라는 어떤 것에 이제 이 굵은 글씨체로 되어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보시면 the lady is a nice person이라고 하는 문장이 있는데 이 nice라는 단어에 대해서 아마도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알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연구를 이렇게 해보면 아니면은 그 이 어원적으로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은 흐름 역사적인 어떤 변천을 이렇게 보면은 많이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나이스라는 것이 이제 한 15세기 정도 15세기에는 지금과 같이 이런 어떤 좋은 의미로 그 뭐 이런 어떤 의미로 사용되지를 않았었습니다. 조금은 이제 좋지 않은 뜻으로 이 좋은 시간에 뭐 이런 표현을 하지는 못합니다만 foolish, 어리석은 이런 의미로 nice가 쓰였습니다. 16세기에도 그 의미가 또 이제 바뀌어서 조금은 뭐 이상한 strange 뭐 이런 어떤 의미로 쓰였거나 아니면은 조금 방탕한 방종한 뭐 이런 어떤 wanton 뭐 wanton 뭐 이런 의미로 이렇게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7세기는 조금 더 이렇게 달라져서 fastidious 조금 이렇게 이 까칠한 까다로운 그런 뜻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좋은 의미의 어떤 이런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간단해 보이는 또 우리가 많이 이해하는 그런 단어들이 많은 어떤 의미적인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PPT 자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은 He is wise who looks ahead. 미래를 보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하는 어떤 이런 영어의 격언인데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문법 시간에 가르치는 어떤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은 조금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후라는 것이 관계대명사인데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두 문장에서 앞의 이 명사를 대신해서 쓰기 위해서 그리고 두 문장을 연결해주기 위해서 하는 어떤 것인데 지금 여기에서 본다면은 굳이 따진다면은 선행사가 he가 돼야 되는 것인데 앞에도 대명사고 뒤에도 관계지면 대명사 관계대명사가 되는 이런 구조가 지금 학교 문법으로 본다면은 참으로 어색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굉장히 문법적인 그러한 것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장을 보시면은 of thy sorrow be not too sad, of thy joy be not too glad. 너무 이렇게 이 희노애락하게 희노애락을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뜻인 것 같은데 thy가 지금으로 본다면은 your 당신의, 너의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 슬픈 것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지 말고 그리고 기쁨이 있더라도 기쁜 일이 있더라도 너무 즐거워하지 마라. 희비에 너무 이렇게 쏠리지 마라 하는 이런 어떤 뜻인데 지금 thy라는 단어를 놓고 본다면은 현대 영어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 표현, 영어 표현 자체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이 역사적으로, 통시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이 영어다.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제 말하는 어떤 속도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역적이거나 계층적으로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예를 들었는데 뭐 여기는 I라고 했지만은 he도 마찬가지입니다. He's sick 했을 때 이것은 당연한 그런 문법적 문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he'll be sick, 뭐 I'll be sick 이런 식으로 원형을 쓰는 비동사의 원형 be를 쓰는 것이 지금 그대로 사용되는 영어가 있습니다. 미국 흑인 영어 같은 경우에서 he is sick, he'll be sick, I'm sick, I'll be sick 이렇게 다 쓰이는데 미국 흑인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내가 지금 현재 조금 몸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할 때는 I'm sick, 그가 지금 몸이 안 좋다, he is sick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조금 이렇게 만성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아픈 상태다 하면은 I'll be sick, he'll be sick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어떤 사용하는 어떤 그런 용법이 다른 어떤 것이지 미국 흑인영에서 I'll be sick, he'll be sick 이것이 문법적으로 옳지 않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영어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하나의 어떤 옳은 어떤 것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어는 굉장히 다양하다. 그래서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어가 갖고 있는 특징 물론 많은 언어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긴 합니다만은 영어가 특히 그렇습니다.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영어 단어의 수를 이렇게 놓고 보더라도 영어 단어 수가 많게는 한 100만 개의 단어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한 80여만 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단어의 수가 많은지 적은지 조금 애매하겠지만 단어 수에 있어서 세계의 여러 언어 중에서 지금 뭐 한 6천여 개의 언어가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는데 제2위의 언어가 러시아어입니다. 단어 수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그런데 단어 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PPT에 나와 있듯이 많게는 22만 개, 적게는 16만 개 그렇게 놓고 본다면 1위인 영어하고 2위인 러시아어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적어도 한 5배, 4배 이상 5배 뭐 이렇게 단어 수가 차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어는 단어 수가 엄청나게 이렇게 많아지고 그 많아진 그런 그 방법들이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우선 제가 시간이 된다면은 또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렇게 영어는 아주 다양하다, 다양성을 가진 언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는 굉장히 생산력이 강하다, 생산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영어의 어떤 뭐 신택스 아니면은 일반적인 어떤 신택스 통사론을 하는 분 입장에서는 모든 언어가 다 생산적이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영어가 유독 더 생산성이 강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든 어떤 구문을 보신다면은 보통 이제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는 어떤 것이 주어, 동사, 목적어 뭐 이런 어떤 것이 가장 기본적인 영어 문법의 구조라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특정한 어떤 연결 접속사 또는 관계 대명사만 있으면은 무한히 계속 반복될 수가 있는 그런 언어입니다. 시간만 있으면은 시간이 무한하다면은 그 무한한 만큼의 어떤 그 다 문장의 길이가 무한해지는 것이 영어의 특징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I know the man, 어떤 사람, who knows the writer, 어떤 writer, who writes a novel, 어떤 novel in which the alien brings the stuff, 어떤 stuff, which,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문장을 이어갈 수 있는
이런 것이 언어이고 또 특히 영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접속사 있잖아요. 접속사 that. 이것을 가지고 계속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I think that the boy believes. 무엇을 믿을까요? That.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문장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어, 동사, 목적을 하는 이 단순한 구조만 가지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문장, 처음 듣는 문장, 저도 오늘 뭐 이렇게 처음 하는 이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생산, productivity, 생산성이 높은 언어가 영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언어가 다 그렇긴 합니다만은 유독 영어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언어, 그리고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 언어, 생산성이 높은 이런 언어로서의 영어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어떤 방법들을 제시하고 이러한 방법들에서 이렇게 천착하는 어떤 그런 분야를 영어학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English Linguistics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여기에는 많은 어떤 세부 분야들이 있습니다. 이 영어학에는 세부 분야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때 이 공기의 흐름 변화에 의해서 여러분들 귀에 전달되고 귀의 고막이 이렇게 이 진동을 하고 그것이 이 전기 신호로 이렇게 전달되어서 여러분들 뇌가 인식을 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공기가 이렇게 여러분들 귀로 이렇게 전달되는 이런 어떤 것입니다. 이것을 연구하는 분야가 포네틱스, 음성학이 됩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유리로 이렇게 막았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공기가 흐르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제 입만 이렇게 보고 아주 웃기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유리막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공기의 흐름 변화를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전달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것이 포네틱스이고 이러한 것 중에서 이제 이 머릿속에서 어떠한 이 소리, 음들이 이렇게 있는지 그리고 이 공기의 흐름 변화를 이렇게 할 때 이 명령하는 어떤 그 신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는 것이 포놀로지, 음운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쭉 이렇게 나열해 놓았는데 음성학, 음운론 이렇게 있고 이러한 어떤 각각의 어떤 소리들이 연결되어서 단어가 됩니다. 단어가 되어야 이제 의미가 형성이 됩니다. 이러한 어떤 의미 형성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야를 뭐라고 그럴 것 같습니까? 여기에 나온 것 중에 의미론이라고 부르고 이 단어가 형성되는 이것을 형태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단어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것을 연구하는 분야가 형태론이 될 거고 이 단어가 형성됐을 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이 단어들이 또 연결되어서 문장을 만들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도록 연구하는 분야가 의미론이 되겠고 semantics라고 부르고 영어에서 그러한 것을 English semantics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어떤 것이 있을 때 이 구조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을까?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주어, 동사, 목적어 뭐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할 때 그것을 연구하는 분야가 영어 통사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언어에서 이렇게 통사론이라고 할 거고 영어에 이렇게 국한해서 할 때는 영어 통사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장이 이렇게 있을 때 그 문장의 의미가 이렇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언어라는 것은
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말을 하는 화자,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이렇게 전달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의도를 전달할 때 이 심벌을 사용하는, 기호를 사용하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것을 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폼이 있더라도 문장이 있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의미 전달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바로 의미론이 되겠습니다. 시멘틱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의미라고 하더라도 문장에서 이렇게 언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것 이외의 어떤 이 맥락, 언어적인 맥락도 될 수 있고 물리적인 맥락도 될 수 있을 텐데 이 맥락을 가지고 의미를 이렇게 연구하는 분야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이 화용론이 되겠습니다. 화용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문장을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것을 발화한다고 보통 이야기합니다만은 문장을 말할 때 보통 한 문장만 가지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말을 또 주고받고 이렇게 하고 하니까. 네, 그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문장이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담화, 디스코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 또 이해하는 어떤 것에 대한 어떤 연구, 이것을 말할 때 담화 분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Discourse analysis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어떤 것이 있을 때 이러한 것을 어떻게 배우는지 뭐 하는 어떤 것을 뭐 언어습득이라고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외국어로서 우리 같은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영어습득 또 어떻게 가르치나 영어 교육 이런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야가 바로 영어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뭐 이 정도로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재미있는 그런 것 위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나갈까 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이미 제가 영어학에 대해서 거의 다 이렇게 말씀드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 분야가 있고 응용 분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혹시 여기에 이제 영어 영문학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있을 텐데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영문과 영어 영문과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렇게 영어학을 하는 어떤 그러한 선생님들 영어학을 전공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영문학 문학을 연구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영문학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또 그 세부적으로 또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뭐 시도 있고 소설도 있고 희곡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또 영국 문학, 미국 문학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크게 영문학, 영어학, 영어학, 영문학 이렇게 같이 영어 영문학과에 있다 이렇게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도 이제 언어고 하니까 이제 언어에 대해서 잠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언어라는 것은 이 생각, 사고의 체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영어하고 한국어를 비교해서 한번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잘 안 넘어. 예.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우리나라 말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간의 어떤 그런 어떤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예를 몇 개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어떤 그 대륙으로 본다면은 뭐 보통 동북아시아 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동북아시아 할 때 우리 나라 말에서는 동북아시아라고 이렇게 하는데 동북이라고 하지만은 영어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North East Asia라고 그럽니다. 이 북 North가 이렇게 먼저 오죠. 우리가 동서남북 이렇게 했을 때 이 동을 이렇게 동서남북이라고 하죠. 이렇게 할 때 영어를 사용하는 어떤 원어민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박희자 선생님은 잘 이렇게 아시겠지요. 지금 여기에 PPT 있는 것처럼
이 남북을 먼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북남이죠. North, South, East, West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뭐 우리는 동서남북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북남 동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 사고가 다른 것이 언어에 이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나는 학교에 간다. 뭐 이런 어떤 간단한 문장을 이렇게 했을 때 학교에 간다. 이렇게 보통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어식으로 영어는 어떻게 합니까? I go to school. I go 나는 go 어디로? to school. 우리 같은 경우는 나는 학교에 간다. 이렇게 어떤 위치를 먼저 이렇게 말하고 간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영어는 I go where to school 이렇게 하는 이런 어떤 사고의 차이, 생각의 차이가 언어에 반영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예를 여기 보시면은 아침 일찍 그녀에게 전화해. 뭐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은 번역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번역을 이제 했을 때는 be sure to call her early in the morning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고 했을 때 early in the morning이라고 이렇게 영어를 했을 때 본다면 early 일찍 아침에 이런 식으로 되는 셈이죠. 그러나 자연스러운 한국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침 일찍이라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생각의 차이가 언어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요즘은 이제 조금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보통 우리가 이제 신사숙녀 여러분 여기 오신 걸 환영합니다. 뭐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영어식으로 하면은 Ladies and gentlemen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뭐 이런 어떤 것이 영어로 하는 어떤 사람들이 갖는 어떤 그런 생각과 우리가 갖는 생각이 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젠더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의 차이가 없어지고 차이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표현으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또 이렇게 젠더 뉴트럴하게 이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만은 우리가 그냥 흔히 쓰는 어떤 표현에서는 본다면은 신사숙녀 여러분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반면에 ladies and gentlemen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이것이 바로 생각의 차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왜 그렇게 어렵게 배우는지를 이렇게 알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인식의 틀, 이 사고의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금방 바꿔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이렇게 투자를 하더라도 어려운 것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외람된 말이지만은 우리 같이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 영어를 쓰는 사람들 참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격려를 하고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떤 인지 수준의 어떤 높낮이, 누가 머리가 좋고 머리가 나쁘고 이런 차이가 절대 아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학문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그 이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영어를 할 때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뭐 머리가 나빠서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어려운 어떤 그런 사고 체계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그동안 참으로 애를 많이 썼다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격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영어를 사용할 때 조금 더 자신 있게 부끄러워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고의 체계, 인식, 틀의 차이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언어를 사용할 때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한다면은 영어를 사용할 때 서로가 설령 실수를 하더라도 죄송합니다. 조금 잘못 쓰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목이 말라서 물을 한 잔 마시겠습니다.
예, 그럼 다시 이제 영어에 좀 더 이렇게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라는 것을 이제 보통 이렇게 할 때 여러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여러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다채롭,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균일적인 언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도에 표시를 뭐 이렇게 했는데 미국 영어도 있지요, 영국 영어도 있고 호주 영어도 있고 뉴질랜드 영어도 있고 뭐 인도,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여기네요. 인도 영어도 있고 또 이제 이 지역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은 또 이제 이 계층적으로도 사실 차이 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코크니 영어다. 뭐 이런 어떤 것도 이제 일종의 어떤 사회적 차이, 직업적 차이, 계층적 차이에서 이렇게 구별하는 어떤 용어죠 하는.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영어가 결코 하나의 어떤 그 단일한 균일한 언어는 어떻습니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회 언어학자들, 특히 이제 그 용어를 만든 브라지 카츠로라는 사회 언어학자가 만들어낸 용어인데 English라고 이렇게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학교 영어 시간에 이렇게 배울 때는 English 하면은 비가산 명사, uncountable noun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영어가 이렇게 많은 것이니까 English라고 이렇게 복수형을 써서 가산 명사로 이렇게 countable noun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비균일적인 언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이제 제가 조정을 잘못했는지 많이 갔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것이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중세 시대에 가장 유명한 영국의 작가가 누구냐 하면은 초스라고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제프리 초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제프리 초스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 캔터버리 테일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서머너스 테일, 소환사라고 그러죠. 소환사 이야기의 한 부분을 보시면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단어들이 독어 같기도 하고 뭐 영어 아닌 것이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죠. 또 영어 같긴 한데 이것은 down이라고 이렇게 하는, 요즘으로 하면 down이 되는데 뭐 이런 식. 또 이제 이것이 to show인데 shaven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그리고 이것은 painless라고 하지만은 요즘은 pains. 뭐 요즘은 이제 there라고 하는데 여기는 there. 뭐 이런 식으로 거의 영어라고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중세 영어, 초서의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영어가 굉장히 많이 변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영어가 변한 것을 가지고 이제 놓고 봤을 때 이제 고대 영어다, 중세 영어다, 초기 근대 영어다, 근대 영어다. 근대 영어다 할 때는 한 1700년 이후부터를 이야기를 하고 지금 우리 지금 현재 present English를 이렇게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구별을 이렇게 하는데 이 시기별로 이 영어에 영향을 미친 다른 나라 언어들이 이렇게 많이 돼 있습니다. 또 이 발음의 어떤 변화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우리가 영어를 가지고 어떤 것이 영어다 이야기를 하긴 참 어려운 측면이 있고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한다면은 영어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 가졌던 강박증이 있다면은 강박증에 대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에이 저 사람이 뭐 영어 뭐 저래 발음이 왜 저래 하는 그런 것을 좀 더 이렇게 너그럽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그 곽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동의하신 측면이 있습니까?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영어를 학문적으로 많이 이해를 하면은 조금 더 이렇게 융통성이 있어지고 조금 개방적이 되고 조금 탄력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학문적인 깊이가 그렇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영문도 모르고 영어를 해야 되는 이런 어떤 책을 한번 쓰려고 생각을 했고 제가 이제 이렇게 책이 나왔습니다. 뭐 짧게 이렇게 본다면은 이제 고대 영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 보통 바이킹족 하지 않습니까? 그 사실은 이제 북구인 아니면 스칸디나비아를 사용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이 적절한데 그냥 보통 우리는 바이킹족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좀 지금 스칸디나비아 쪽에서 이제 살던 그러한 어떤 종족들을 이렇게 통칭해서 같이 부르는 어떤 것이 이제 바이킹즈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용하던 언어들을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요즘 이제 thy 아까 제가 초반에 이제 thy 같은 경우 있었죠. Your of thy sorrow be not too sad 하는 그 문장에서 나온 thy 같은 경우도 바이킹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th 옛날에는 이제 뭐 이렇게 이제 했는데 요즘 또 이제 미국 남부 방언에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Thou art young 뭐 이런 어떤 you are young이라고 하지 않고 thou art young이라고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건데 그 thou를 할 때는 이제 단수로 이렇게 할 때 you 당신이랄 때 이 하나를 지칭하는 당신 할 때 이제 you are young, thou art young이라고 이제 미국 남부 영어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th로 사용되는 대명사 thou, thy 뭐 이런 것이 바이킹족의 영향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 토착어 영국 섬에서 이제 토착어를 할 때는 음운 변화가 다 일어난 뒤에 어떤 표현입니다만은 예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이런 표현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흔적으로 예 boys listen to this. 여러 이 소년들이요, 여러분들이요, 이것을 잘 들어보세요 하는 어떤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예라는 것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고유어에서 나온 건데 이제 고대 영어에서는 이렇게 사용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어떤 이 노르만 정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죠? 윌리엄스 컨커러. 이 정복한 윌리엄. 맞습니까? 그 1066년에 이제 이 노르만 컨퀘스트가 있었는데 노르만 컨퀘스트 이후에 많은 어떤 변화가 영어에 있었습니다. 그 중세 영어 시기인데 그때 이제 그런 변화들이 이제 있고 뭐 이런 어떤 우리가 지금 양고기와 양이라는 어떤 동물로서 이렇게 할 때 이제 다르게 부르지 않습니까? 뭐든 할 때는 음식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고 이 동물로 이렇게 지칭할 때는 sheep이라고 이렇게 하는 이것이 이제 생긴 것이 이 Norman French 이 Norman French라는 것은 이제 지금 현재로 본다면 프랑스 지방의 이 북쪽 여러분들 이제 노르망디 작전 뭐 이런 상륙 작전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살던 게르만족들이 그쪽에 살았습니다. 그 게르만족들이 사용하던 어떤 그 프렌치를 노르만 프렌치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영국 섬을 정복하면서 같이 당연히 언어들 가지고 왔겠죠. 말이 같이 왔겠죠. 그 영향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사용하던 어떤 것은 mutton이라고 그러고 토착인들이 사용하던 어떤 sheep은 이렇게 남아있어 두 개가 다 남아있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그 흔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어가 이제 단어가 많아진 어떤 그런 이유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다음에 의미의 축소도 있었습니다. 이제 요즘은 이제 deer 하면은 어떤 특정 동물 사슴이라는 동물이 나오지만은 옛날에는 일반적인 animal 짐승을 총칭해서 이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수형으로 요즘 children, oxen 뭐 이렇게 할 때는 굉장히 불규칙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중세 때는 굉장히 규칙적인 것이었습니다. 뭐 en을 붙여서 한 것이죠. 그래서 ox, oxen, child, children 뭐 이런 식으로 child rule라고 이렇게 했지만은 children 이런 식으로 en을 붙여서 규칙적으로 복수 플루럴을 이렇게 만드는 것인데 지금 눈으로 본다면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가 규칙적이다 불규칙이다 하는 것도 굉장히 상대적이다 이런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이 초기 근대 영어를 보면은 Great Vowel Shift라는 어떤 이 발음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더랬습니다. 요즘 이제 이 보면은 굉장히 이상하다 싶지만은 이 변화를 겪었다는 것을 놓고 본다면은 굉장히 이상하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인데 flee, fly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여러분들 뭐 별 관계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fly라는 것이 이렇게 날다 이런 뜻이 있지만은 그 전에는 fly가 도망치다, 폐주하다, 도망가다 뭐 이런 어떤 뜻이었습니다. fly. 그거 그렇게 놓고 본다면 어떻습니까? flee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여기에 이제 제가 예로는 Turkish soldiers fly to Greece for asylum. 피난처를 찾으러 그리스로 도망갔다. 터키 군인들이 뭐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한다면은 이 fly가 왜 여기에 도망가다 이런 뜻으로 사용했지? 이렇게 하지만은 fly가 실제로 그 전에 Great Vowel Shift 몸이 변화하는 어떤 그 전에는 flee라고 이렇게 발음 나던 것이 이 Great Vowel Shift에서 이 long vowel 장모음 e가 이렇게 diphthong i로 이렇게 발음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flee가 fly로 됐는데 원래 장모음으로 있던 것도 그대로 살아남아서 flee라는 도망치다 뭐 도망가다 또 명사로도 쓰이기는 하죠. 폐주 뭐 도망침 이렇게 이제 두 단어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음운 변화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은 충분히 잘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어의 어떤 모음이든 자음이든 그런 소리의 체계 같은 것도 연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나중에 시간이 조금 더 있으면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재미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impossible, intolerable, incomplete라고 했을 때 possible, tolerable, complete라는 이런 것에 앞에 붙은 것이 있죠. 이것을 이제 접두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어민들은 당연히 이것은 negativity를 말하는 것이다. negative meaning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럼 이것이 어떤 관계 때문에 이렇게 이것은 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다르게 발음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 원어민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로 이렇게 인식되는 것이 어떤 이 환경에 따라서 예컨대 possible처럼 p 발음이 나면은 같은 순음인 사운드가 이렇게 나서 possible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tolerable처럼 뭐 이 alveolar 사운드 취경음이 되면은 intolerable in 같은 취경음이 나올 것이고 complete처럼 이제 이 velar 사운드라 그러는데 뭐 구체적인 용어는 모르셔도 됩니다. 이런 어떤 크 소리들 크그 이런 소리와 같은 위치에서 나는 이런 소리가 나서 incomplete라고 이렇게 발음난다. 그러면 이제 하나의 어떤 이 추상적인 동일한 것이 환경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다르게 난 것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추상적인 어떤 그런 인식작용을 할 것이고 또 굉장히 economy principle을 가지고 있구나. 뭔가 이렇게 각각을 다 이렇게 이 머릿속에 두지 않고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런 추상적인 것을 가지고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조정해서 적응해서 사용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연구하는 것이 이제 phonology가 되고 영어에서 하는 것을 English phonology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층위가 있고 눈에 보이는 층위가 있어서 이 중층적인 그러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것은 이 문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문장 같은 경우는 deep structure가 있고 surface structure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음운론 같은 경우에는 underlying form이 있고 surface form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우리가 이 학문적으로 볼 때는 동일하게 다 이렇게 추상적인 것과 구체적인 어떤 그런 층위가 있다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는 동일하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하나의 어떤 그런 어떤 큰 문법적인 어떤 그런 기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런 것을 잘 포착한 학자가 미국의 유명한 이 노엄 촘스키라는 학자입니다. 그분이 처음에는 이제 음운론적으로 이렇게 접근했지만은 학문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generative grammar를 말하면서는 이제 통사론 문장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했지만은 다 이 추상적인 층위가 있고 구체적인 층위가 있다는 어떤 이 중층적인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이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generative grammar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는 이제 이 phonology, semantics, syntax 뭐 이런 것을 다 문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 이유가 됩니다. 제가 이제 층위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소시르라는 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20세기에 아주 많은 어떤 영향을 미친 뭐 단지 언학적인 측면이 아니고 많은 학문 분야에서 이렇게 영향을 미친 분인데 그분에 따르면 언어라는 것도 하나의 어떤 이 사인이다, 기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기호가 체계가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기의 이분이 이제 이 스위스 학자인데 이제 프랑스에서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해서 이제 불어로 해서 말하면 signifiant이라고 해서 이제 signifier라고 이렇게 두 개를 구별하는데 기의라고 할 때는 이제 어떤 의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signifier라고 이야기하고 기표라는 것은 이제 나타내는 어떤 form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signifiant이라고 이렇게 해서 구조화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제 말할 때 구조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시르가 한 어떤 이 구조주의라는 어떤 그런 용어가 모든 학문 분야에서 많이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문학 이론에도 구조주의 비평이나 뭐 이런 어떤 것이 있고 인류학에도 구조주의 인류학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언어학에서 생한 어떤 그러한 개념들이 만들어진 개념들이 이 많은 학문 분야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본다면은 시간이 있으면은 좀 이 드링킹 송도 이렇게 연결할 텐데 이런 어떤 라이밍 같은 것도 이렇게 결국은 음운론적인 어떤 그런 단위인 라임이라는 어떤 각운이라는 어떤 이런 개념 추상적인 개념이 들어간 어떤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소리들이 이렇게 결합되어서 이게 잘 안 넘어가네. 이제 이 단어가 되지 않습니까? 단어가 될 때 어떤 식으로 단어가 형성되는지 이렇게 보시면은 영어가 굉장히 단어 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이런 단어를 만드는 방법에는 이 어떤 이런 긴 단어를 이렇게 뚝 잘라서 이렇게 해서 또 새롭게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gymnasium 예컨대 gymnasium 같은 경우에 gym 뭐 이렇게 해서 요즘 코로나 시국이라서 뭐 이렇게 운동하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는 일은 참 안타까운 경우가 되겠습니다만은 너 지금 어디 가니 하면은 이제 gym에 가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gymnasium에 가요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영어를 사용할 때 이제 뚝뚝 잘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어떤 것들, 클리핑이라고 이렇게 절단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뭐 플루샷 뭐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인플루엔자 샷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플루샷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인플루엔자라는 용어는 또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어가 굉장히 많아지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지금 실험실에서 또 이것을 듣는 사람들 있을지 모르는데 지금 랩에 있다고 이렇게 하지 laboratory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랩이라는 것이 또 새로운 단어가 단어처럼 돼버렸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되고 역형성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는데 원래 이제 텔레비전이라고 했을 때 텔레비전이란 단어가 있었지 텔레바이즈라는 동사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텔레비전이라고 했을 때 뒤에 ION이나 뭐 이런 것은 명사를 붙일 때 이렇게 많이 하더라. 그러면은 그런 어떤 이 전미사가 없으면은 동사가 되겠네 하는 측면에서 이제 to televise 이렇게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굉장히 아주 역동성이 있고 굉장히 창의적인 어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단어들을 빌려왔어요. 차용어라고 이렇게 하는데 뭐 고대 영어 시기부터 고대 영어에 뭐 라틴어도 빌려왔고 북구어 스칸디네비아도 빌려왔고 그 다음에 중세 때는 프랑스에서도 많이 빌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기 근세 영어에는 또 고대 이 그리스인들이 쓰던 고리스어에서도 빌려오고 라틴어에서도 빌려오고 18세기 이후에서는 뭐 말할 필요 없이 많은 언어에서 이렇게 빌려서 왔습니다. 여러분들 심지어는 이제 중국어에서도 빌려와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타이푼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영어 같지만은 어떻어요? 그 이 중국어에서 이렇게 빌려왔습니다. 클 태자에 바람 풍자 이런 태풍 여기서 타이푼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카오타오라고 하는 이제 뭐 이렇게 굽신굽신거리다 뭐 이런 것을 카오타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짐작한 건데는 이제 교태라고 이렇게 하는 데서 오지 않았나 싶은데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중국에서 왔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는 어떤 그런 단어들을 이렇게 결합해서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명사가 있으면 명사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또 동사도 만들어내고 전치사하고 명사를 이렇게 업데이트를 합쳐서 동사로도 이렇게 쓰기도 하고 업데이트 to update 뭐 이렇게 동사로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childlike is going 뭐 이런 식으로 결합해서 기존의 것을 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치사가 있으면 전치사끼리 또 이렇게 전치사를 합쳐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접속사도 이렇게 무시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치사를 예컨대 전치사를 이렇게 동사나 명사, 형사 이렇게 바꿔서 쓰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이제 conversion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예 하나 한두 개만 들어볼까요? He downed a glass of wine. 뭐 그는 와인 한 잔을 이렇게 들이키 삼켰다. Downed를 이렇게 전치사였죠. Down을 동사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he has a down on a teacher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선생님하고 좀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 할 때 down을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영어는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사용되는 언어다. 그 다음에 이제 파생 뭐 접두사를 붙이거나 접미사를 붙이는 것은 말할 수도 없이 많습니다. insane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여기 어떻게 읽을지는 모르지만은 이 morphology를 알면은 이것을 쉽게 뜻을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hyperthermophile. hyper는 히라버 고대 그리스에서 hyper 어떤 뭐 이렇게 above 이상의 뭐 위의 뭐 이런 뜻이죠. 그다음에 thermophile이라는 것은 heat 열 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fire, philosophy처럼 feel, fire 이것은 몸을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것 뭐 이런 어떤 의미를 쓰이죠. 여기서 O라는 것은 이제 연결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것. 이렇게 놓고 나면은 아주 심하게 높은 열을 좋아하는 어떤 뭐 사람이거나 것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일종의 어떤 균 이름인데 이 뭐 극
호열균이라고 이렇게 하는 균인데 호자는 좋아할 호자입니다. feel, fire입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온도를 좋아하는 균이다. 우리가 그렇게 어떤 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그것은 몰라도 아,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이론적으로 어떤 morphology라든지 뭐 이런 어떤 공부를 하면은 쉽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 영어 문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소수의 어떤 규칙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는데 또 문장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렇게 단어만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은 the boy도 이제 명사구이고 a book도 명사구이고 the table도 명사구 phrase입니다. 그런데 위계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the boy 같은 경우는 최상층 위에서 있는 이 구고 명사구이고 put a book 할 때의 a book은 이 동사에 바로 이렇게 이 옆에 붙어 있는 동사의 친구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the table 같은 경우에는 더 밑에 층에 있는 그 아들뻘, 딸뻘 되는 어떤 그 층에 있는 이렇게 층위가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제 조금 이론을 알면은 이 층위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장이 형성되어 있으면은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석을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이 의미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그냥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의미가 이렇게 있을 때 그 맥락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조금만 더 시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이제 I have a credit card라고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이 credit card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했을 때 문장을 어떤 봤을 때 아무 문제도 없고 의미를 봤을 때도 뭐 이해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맥락이냐에 따라서 이 말하고자 하는 사람 진지한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컨대 여기에 위에 있는 것처럼 본다면은 How are you going to pay for a ticket? 이런 식으로 물었다는 어떤 이런 언어적인 어떤 맥락이 있다고 했을 때 I have a credit card라면은 어떤 뜻일까요? 네, 저 티켓 이래 하는데 저기 티켓 어떻게 이렇게 페이할래? 결제할래? 어떤 식으로 결제하겠습니까? 하면은 I have a credit card. 크레딧 카드로 할래요. 이런 뜻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단순히 내가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보면 I can lend you money for a ticket.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내 돈 빌려줄까? 근데 저 이제 티켓 사는데 이제 좀 빌려줄까? Mary 같은 경우에 뭐라고 대답했나요? I have a credit card. 나도 크레딧 카드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이런 뜻으로 사용해야죠. 동일한 문장이지만은 전혀 의미하는 바가 다릅니다. 내가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런 문장 이 단어가 결합되어서 단어의 의미가 결합되어서 하는 어떤 그 의미 이외의 의미가 나오는 것이죠. 전자의 경우 단어의 의미가 결합되어서 나오는 문장의 의미를 연구하는 의미를 찾아내는 것을 semantics 의미론을 한다면은 이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내는지를 하는 것을 pragmatics 화용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장의 어떤 그런 대화나 이런 걸 할 때 한 문장이 아니고 여러 문장으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떤 이 의도가 있느냐를 이렇게 유추해내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연구하는 그런 분야를 담화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담화 분석도 굉장히 재미있는 분야인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그 정도만 소개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어 변이와 사회 언어라는 것은 제가 오늘 가장 하고 싶은
법문 중에 하나입니다. 영어라는 것이 굉장히 균일한 영어, 그 다음에 옳고 그르고 바른 어떤 그런 문장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영어 원어민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Is Latin English라고 하는 어떤 영어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는 비동사를 쓰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은 She a redcon person이라고 합니다. 이 people을 하는데 이 typo가 있습니다. typo라는 것은 typographical error의 그 클리핑입니다. 절단입니다. 이 typo가 person인데 여기에 비동사가 없습니다. She a redcon person. 그 다음에 they just going by the old ways yet. 이런 식으로 비동사 없어도 상관이 없는 어떤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Lacora English라고 하는 데서는 어떻습니까? 전치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이렇게 색칠해서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다고 했을 때 I color this. I color with this 에서 with를 빼고 사용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you wanna go to가 빠졌죠. 이게 typo가 아닙니다. You wanna go bathroom 했을 때 to bathroom이라 하지 않아도 이거는 괜찮게 사용되는 이 영어다. 영어식 표현이다. 그 다음에 이제 lumbi English라는 것은 이 조동사 have나 has 대신에 비동사를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가게에 간 적이 있어 라고 할 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조동사를 뭘 쓸까? Have. I have been to that store.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야 안심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Lumbee English는 I've been to the store.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was, were, are, is 뭐 이런 조동사에서 이제 구별되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쓸까 고민을 해서 잘 못 쓰면은 I cannot speak English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영어에서는 I wasn't there 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I weren't there. She wasn't there 하지 않고 She weren't there.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럼비 영어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일리노이주에 있는 시카고 잉글리시에는 이 were라고 써야 되는데 was를 쓰는 we was there. 이러면 이제 영어 시간에 이런 문법적으로 하면은 이제 틀렸다 이렇게 할 건데 시카고 영어에서는 we was there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한다는 것이죠. 물론 뭐 혹시 모르지만은 이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중고등학교 선생님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야 저 선생 저 강의하는 선생님 좀 엉터리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고 또 내일부터 강의할 때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시카고 영어에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we were there라고 하지 않고 we was there 해도 여기에서는 okay 이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영어가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영어 만만하네 하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 영어의 변이입니다. variation입니다. 그런 어떤 것이고 이러한 분야를 연구하는 것이 social linguistics라고 아니면 그 전에는 이제 영어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 English dialectology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social linguistics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로 말하고 싶은 어떤 것이 이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영어의 역동성, 다양성, 생산성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어를 사용하는 어떤 원어민 중에서도 규범주의자들이 과거형으로 말할게요. 있었습니다. 1800년대 초, 뭐 그러니까 이제 19세기 초라고 할 수 있죠. 그 규범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Prescriptivist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 그 사람들은 옳은 영어, 그른 영어, 이 잘못된 영어 뭐 이런 어떤 것들을 이제 개념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I suppose that you are right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강요를
하면서 I guess that you are wrong.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guess라는 것은 저 미국 사람들이 쓰는 영어다. 미국적 영어다. 이렇게 Americanism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ve got something. 뭐 이런 식으로 해야 옳지. I've gotten. 이렇게 하면은 틀리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어떻습니까? I've gotten을 사실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Americanism이라고 이렇게 비하해서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이 옳고 그르다 하는 것이 확실해서 예컨대 Whom do you trust? 누구를 믿습니까? 당신은? 당신은 누구를 믿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well-formed지 Who do you trust?라고 하면은 이거는 ill-formed,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Who do you trust?를 더 많이 쓰지 Whom do you trust? 아이고 답답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표현 마찬가지입니다. I did it. 내가 그것을 했어 이렇게 하지 I done it 하는 것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규범주의자들은 I done it 그랬습니다. 어떻습니까? I did it 해야만 된다고 하는 생각을 요즘 하는 사람들 오히려 있을 정도로 I did it이 더 많이 사용합니다. 사용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I done it이 옳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y house needs to be cleaned라는 것을 요즘은 많이 사용하고 오히려 이것이 더 맞다고 할 건데 규범주의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My house needs cleaning만 옳은 것이다. Needs to be cleaned 하면 ill-formed라 그랬습니다. 어디에서 그랬을까요? 영어를 사용하는 그 아주 높은 계층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be different from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겠지만은 그 전에는 이것은 잘못됐다고 이렇게 타도의 대상이었습니다. 대신 be different than이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우리가 옳고 그르다고 하는 것과 19세기에 옳고 그르다는 것하고 이렇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영어가 옳다고 이렇게 해야 될까요? 특히 우리는 영어를 외국어로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어릴 때 이제 영어를 이제 외국에 가서 배우던 우리나라에서 배워서 네이티브처럼 잘하는 사람에게는 죄송한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영어가 여전히 외국어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영어가 옳고 어떤 영어가 잘못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영어를 가지고 옳고 그르다, 똑똑하다, 똑똑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해서야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영어의 어떤 그런 이론적인 측면을 보아서도 제 말에 뭐 그렇게 뭐 설득력이 없다거나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박희 선생님 어떠세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제 영어 교육이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영어 교육 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공헌을 해서 영어 교육을 이렇게 할 때 소통적 영어 학습, 언어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의미, 언어를 사용할 때는 소통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옳고 그른 어떤 그런 언어적인, 언어학적인 어떤 그런 구조 중심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접근 방법이 외국어로 이렇게 가르칠 때 맞지 않다. 그래서 플루언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해서 어떤 것이 틀려서 잠깐만, you are wrong in terms of English grammar 이런 식으로 말을 한창 이렇게 하는데 중간에 끊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Communicative language learning이라는 것은, teaching이라는 것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한 어떤 측면에서 요즘 많이 이렇게 개방적이 됐고 그렇게 해서 우리 영어 교육학자들 또 영어학자들 또 이제 영어 이론을 하는 학자들이 많은 공헌을 해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갈 길이 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영어를 외국어로서 가르칠 때는 조금 소통 위주로 이렇게 가르치자. 또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도
소통을 하는 수단으로서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영어를 배우자 그리고 사용하자. 내가 하다가 이야기를 하다가 이 문법이 잘못되는 것 같아. 잠깐만 이게 안 되는데 Sorry, next time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결국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것이 문법적으로 옳고 이것이 발음이 옳고 발음이 뭐 잘못돼서 내가 아이고 내 괜히 내가 이 위신 깎인다 괜히 내가 엉터리 같다 이런 말을 들을까봐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다. 결국은 중요한 것은 substantial한 어떤 그런 것이다. 내용이 충실하면은 내용이 아주 좋으면은 내가 설령 영어 표현이 서툴더라도 다 들으려고 할 것이다. 내가 뭔가가 가지고 있으면은 상대방이 알아서 들으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더 중시하는 그런 영어 교육, 영어 학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인도 사람들을 비하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인도 영어라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영어이고 몇 억이 사용하는 어떤 그런 영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인도식 영어를 하면은 무슨 말인지 굉장히 귀를 막 기울여야 되고 영어 아무리 잘하는 사람들도 긴장을 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당당하게 영어를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우리는 그 정도는 뭐 아닐지 몰라도 우리도 좀 더 적극적이고 좀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하다가 막히면 어떻습니까? Well, just a minute. Yeah, what I'm saying is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Yeah, that's right.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제대로 전달하는 이런 데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영어 격언을 이제 영어 English Maxim을 이렇게 좋아하는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이 실수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어내지 못한다. He who makes no mistakes makes nothing. 실수를 하면서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가는 것이지 실수 없이 어떻게 만들어갑니까? 처음부터 무엇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가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AI 시대에 접근했다 하지만은 우리가 처음에 이런 Artificial Intelligence가 이렇게 발전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처음에 코딩이 뭐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모든 것은 실수를 통해서 이렇게 발전하고 변화하고 좋아집니다. 우리가 이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영어를 배우는 것이지 우리가 영어 자체를 배워서 이렇게 못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 같은 영어학자들 영어를 이렇게 이렇게 제대로 뭔가 이런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학문적으로 연구해야 되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원래 이 theoretically 이론적으로 어떻게 한 것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사용하자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보통 사람으로서 영어를 배우는 입장에서는 실수를 하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By speaking, you learn to speak. By speaking, we learn to speak. 말함으로써 우리는 영어를 배우고 언어를 배운다. 저는 그런 생각을 우리 모두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비대면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앉아서 이렇게 해서 송구스럽습니다. 혹시 뭐 다른 기회가 있으면 제가 더 이렇게 하고 제가 사실은 목도 마르고 입도 마르고 이래서 제가 전달이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다른 기회에 있으면은 더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은 이제 대면 상황이 되어서 이렇게 강의를 했으면 좋겠고 하루빨리 이런 어떤 비대면 이런 어떤 상황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로서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까? 스트레스를 이제 좀 풀 수 있게 위해서라도 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느라고 우리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우리 원장님, 실장님, 우리 박지자 선생님
그리고 이제 우리 도서관 우리 선생님들 대단히 감사하고. 네, 이누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 저희가 북토크를 준비하기 전에 많은 독자분들께서 이제 질문도 많이 보내주셨고, 그러세요? 예, 네, 네. 그러셨더라고요. 특히 네. 그래서 이제 아 영어에 대한 이제 뭔가 우리들의 관심이 이 정도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선생님께서 강연하시면서 많이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이 책을 이제 쓰시게 된 계기랄까 이런 것들인데요. 네. 제가 원래 이 질문을 준비했던 이유는 이 책이 좀 평이하고 친절한 말투로 쓰이긴 했지만 사실 그 안에 담긴 정보량이 상당히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라 이제 가면서 읽는데도 아 조금씩 이제 약간 과부하가 걸리는 느낌이었고요. 죄송합니다. 아니, 아닙니다. 또 구성면에서도 좀 이제 특징적인 부분이 몇 개 있었는데 이제 심화학습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생각할 때는 한 고등학교 2, 3학년 정도 또 이제 대학교 1학년생들이 이제 영어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책을 쓰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쉽게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친근한 말투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렇지만은 제가 또 영어를 영어학자로서 뭔가 이렇게 엉터리로 또 할 수는 없다 싶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또 이론적인 측면이 또 나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제가 생각할 때보다는 조금 어려워진 어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능하면은 쉽게 그 고등학생들 아니면 뭐 대학교 1, 2학년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괜히 또 재미없으면 또 이렇게 아이 또 뭐 이런 책이 있어 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용어가 조금 어렵고 하는 것은 심화학습에 넣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론 언어학 쪽에서 이렇게 한 것이 조금 더 개념적으로 어렵겠다 싶어서 뭐 심화학습을 넣다 보니까 심화학습이 없는 그런 이 부분도 많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쓰다 보니까 아 이것은 나이 어른 좀 대학생보다도 나이가 많은 분들도 아 읽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생각했던 어떤 그런 층들,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저학년들 뭐 이런 분들이 아닌 어떤 그런 어떤 좀 다양한 분들을 또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것도 있어서 또 심화학습을 넣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이 자세한 걸 좀 알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조금 친절해 보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선생님께서 책에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또 강연 앞부분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영어 사용자와 한국어 사용자들은 사고 체계가 다르다, 뭐 인식 구조가 다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문화 차이도 크고요. 많은 독자분들이 영어와 한국어의 표현이 1대1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아주 구체적인 표현을 뭐 이건 영어로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물으신 경우도 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이제 책에서는 되도록이면 영어 사용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게 사실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해보면 그리고 아무래도 저는 이제 성인이 되어서 외국어 학습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미 습득한 언어 체계에 이제 강력하게 영향을 받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예.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연습하면 좋은지 혹시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뭐 제가 또 이제 네이티브 같이 잘 하지를 못하니까 제가 뭐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이제 저는 요즘 또 매일 아침에 연습을 합니다. 하는데 이제 이 생각이 바뀌지는 않으니까
저는 가능하면 이제 이 영어를 이렇게 할 때하고 한국어를 영어식으로 할 때 좀 이 반대로 이렇게 한번 바꿔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은 이 동작을 어떤 동사나 이런 것을 먼저 말해보려고 이렇게 자꾸 노력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하고 이제 이 순서가 이제 뭐 다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이 적어도 영어식 사고와 한국식 사고라고 한다면은 좀 뭔가 이렇게 반대적인 어떤 그런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생각을 좀 이렇게 바꾸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계속 이렇게 머릿속으로 연습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잘 안 되죠.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우리 뇌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탄력적이라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또 우리는 저런 강박증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강박증이 있느냐 하면은 영어가 있으면은 한국어하고 똑같이 하려고 하는 또 한국어가 이제 있으면은 영어 똑같은 거 찾으려고 하는데 이 문화가 다르고 생각 자체가 다른데 똑같이 할 필요도 없어요. 특히 이제 뭔가 번역을 하거나 통역을 할 때 똑같이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경향인데 그것은 아니다. 저는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걸 포착해서 거기에 가장 근접한 어떤 그 표현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영어 사용자들은 가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강박증에서 좀 벗어나자. 그래서 이제 하다가 잘 안 되면은 나는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맞느냐고 한번 중간에 물어보면 그 대화에 있어서 훨씬 소통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영어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왠지 뭔가 경직된 것 같고 뭔가 내용을 많이 나는 자신 있어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왠지 뭔가 이렇게 해서 나는 잘 모르는 느낌이 들고 영어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아이고 뭐 내용을 좀 줄이자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근데 그런 데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고 자꾸 생각을 조금 이렇게 반대로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영어 교육학자들이 이걸 들으면은 참 죄송합니다. 네,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질문은 뭐 많이 답변을 또 해주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또 질문이 많이 와가지고 언어를 잘 구사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또 말을 잘하는 거랑 글을 잘 쓰는 거랑 다른 것 같은데 뭐 아예 각각 잘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인지 이런 질문도 좀 하시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어휘력이 제일 중요하다,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 어떤 분들은 뉘앙스 차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언어학자로서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서 나중에 출판을 통해서 질문을 이렇게 해오면 나중에 더 성심성의껏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말을 잘한다는 것은 각 개별 개인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을 잘한다는 것이 이제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쭉쭉 이야기하는 것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의미 전달을 제대로 이렇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잘한다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강의를 하면서도 이제 이 중층적 구조를 이야기를 하면서 했는데 이 언어가 이 심벌, 사인으로서 기호로서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기의가 있고 기표가 있다고 소시르였던 그런 것을 소개했지 않습니까? 일단 기의라고 하면 미닝이 되겠고 기표라면은 폼이 될 겁니다. 뭐 폼, 형태, 소리 뭐 이런 것이 될 거고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 폼이 아주 수리하고 유리한 것이 좋은지 그것은 그 질문에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갖춰져야 되는 것인데 근데 다 갖춰지지
못한 경우가 생길 것이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언어학자로서, 영어학자로서 제대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이 플루언스가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 좌 내에서 뒤쪽에 이제 베르니카 영역이라고 있습니다. 베르니카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 표현은 굉장히 이렇게 잘 하는데 인지 능력이 없는 그 병리 현상을 베르니케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표현은 굉장히 이렇게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무슨 내용인지 인지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잘한다고 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반대로 이제 청자 입장에서도 베르니케 영역에 문제가 있으면은 뭔가를 했을 때 듣긴 듣는데 이게 이 인지가 안 돼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가 말을 잘한다 못한다 하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했을 때 누가 이런 일을 했을 때 아, 저 사람 말 잘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 말 잘한다는 뜻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말 진실성이 있는 것인지 정말 자기가 갖고 있는 의도를 제대로 전달하는 것인지 뭐 이런 어떤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그라이스라는 폴 그라이스라는 이제 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을 뭐 이제 못 지켜서 소개 못 했는데 그분에 의하면은 이제 대화의 어떤 그런 대화의 원칙이 있다고 해요. 그것을 이제 협력의 원칙이라 하는데 cooperative principle라고. 서로가 이렇게 원칙이 있어서 협력 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 중에는 어떤 게 있었나? 정확한 어떤 그런 어떤 양이 정확해 적당해야 되고 그리고 이 관련성 적절을 해야 되고 또 짧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양적으로 충분해야 되고 이런 어떤 것이 cooperative principle의 네 가지 이 맥심입니다. 경률 네 가지 어떤 그런 중요한 요소인데 뭔가 적절하고 정확한 태도를 가지고 있고 질적으로 진실된 말을 하고 이런 것이 있을 때 정말 대화가 잘 이루어지고 협력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말을 잘한다고 했을 때는 정말로 진실성 있게 좀 뭔가 이렇게 관련성 있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저는 단순하게 뭔가 이렇게 이 형태 위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말을 잘한다고 생각지는 않고 우리 모두가 다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뭐 노자에 보면은 이 지자불언이라고 이렇게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아는 사람 말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오늘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해버려서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말을 잘한다는 것도 우리가 너무 강박관념 속에 강박증에 우리 갇힐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쓰기와 말하기 하는 이런 것은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라이딩이라는 것은 일단은 말하는 것을 그려낸 것입니다. 그려낸 어떤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른 측면이 있는데 그 우리가 쓰는 어떤 그런 것하고 말하는 것하고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 쓰기를 할 때는 훨씬 더 생각을 더 이렇게 정리할 시간이 있습니다. 생각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고쳐나가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것이 중요하고 제가 뭐 작가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아주 베스트셀러 작가나 아니면 고전적인 작품을 하는 작가들도 수백 번, 수천 번의 어떤 그런 이 리비전을 합니다. 퇴고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바꾸어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글을 잘 쓴다 못 쓴다에 너무 또 거기에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쓰고 또 잘못된 거 있으면 좀 고쳐나가서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지 나는 글을 잘 못 써요 이런 식으로 할 필요 없지 않느냐. 저는 이제 글을 잘 쓰진 못하지만 제가 이제 글을 쓸 때는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써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정리해서 순서를 좀 바꿔보고 또 이제 그 중간에 또 생각을 또 이렇게 더 한번
한번 가다듬어 보고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할 때 어떤 그런 거하고 쓰기에 어떤 그런 것은 조금 다른 기재가 필요하다. 다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전하고 달리 언어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이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이제 대면 의사소통이 사실은 많이 어려워졌고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이제 영어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많이 궁금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선생님께 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잘못 말하면은 제가 혼납니다. 혼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참으로 이제 답답하고 이렇게 할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혼자 말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혼자서 이제 그럼 이제 이것은 대면 비대면 그런 것을 넘어서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이제 저는 이제 이 짧은 어떤 그런 신문 기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이제 읽고 이렇게 하는 어떤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뭐 영어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반드시 누구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어떤 뭐 신문 기사도 좋고 어디 다른 어떤 뭐 스크립트가 있어도 좋고 그것을 이제 빠른 속도로 이렇게 읽는 연습부터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이제 이 어떤 속도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영어를 이제 할 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잘 들어야 이렇게 말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이제 듣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가 많이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듣느냐? 우리는 빠른 속도로 읽다 보면 자기 스스로가 화자면서 청자가 됩니다. 내가 입도 가지고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 귀로 이렇게 듣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말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청자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된다.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내가 누구가 없어서 연습을 못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자기 스스로가 조금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뭐 제가 뭐 이렇게 정통으로 이렇게 연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제 나름대로 이야기입니다. 예. 네, 선생님 오늘 영어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셨던 독자분들이 좀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좋은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지? 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 학문적으로 깊이도 없고 이렇게 한데 제가 송구스럽게 외람되게 책을 이렇게 내었는데 저는 가볍게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이런 기회를 또 주셔가지고 너무 황송스럽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사실 영문도 모르고 영어를 해는 저 스스로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영문도 모르고 제가 영문과 교수이기도 한데도 영어에 대한 어떤 그런 아직 답답함도 많이 있고 한데 제가 이제 영어를 공부한 지 한 40년이 지난 것 같은데 아직 답답한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답답한 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야 저런 사람도 저렇게 뭐 책도 쓰고 좀 아는 체 하더라. 그렇게 좀 용기를 갖는 시간이 됐으면 오늘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혹시 이론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오류가 많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